자, 재생불량 빈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생불량 빈혈이란 그 범혈구각 감소증, 그리고 세포 충실도가 저하된, 골수의 세포 충실도가 저하된 상황을 말하고, 이쪽에 그림과 같이 왼쪽에 앙상한 나뭇잎처럼 골수가 이제, 피를 만드는 세포가 텅 비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골수는 우리가 지방이, 하얀 부분이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한반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약간 검정색으로 수박씨같이 생긴 것들이 이제 골수에서 피를 만드는 모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절반 정도, 물론 나이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약50% 정도 세포 충실도를 갖는 게 정상인데, 이런 재빈 환자들은 골수 생검을 했을 때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재생불량 빈혈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피를 만드는 혈구세포들이 모자라서, 그거에 의해서 범혈구 감소증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재생불량 빈혈이라고 합니다. 재생불량 빈혈의 임상 양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혈소판 감소에 의해서 이제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적혈구 감소에 의한 빈혈, 피로, 그다음에 두통, 빈맥, 숨참, 부종,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백혈구 감소에 의해서 감염 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혈소판과 적혈구 감소, 백혈구 감소의 정도에 따라 임상 양상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생불량 빈혈은 왜 생길까? 이제 예전에는 대부분 이제 면역 기전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전부 영어로 돼 있어서 그림만 보시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HSPC라고 생긴, 이렇게 큰 세포가 이제 조혈 모세포고요. 그 밑에 이제 T세포에서 T세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여기서 이제 TNF-알파나, 인터페론 감마와 같은 이런 사이토카인들을 분비를 하게 되면 이 자체 내, 자체가 이 조혈 모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이제 그 바이러스나 드럭, 그러니까 약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진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면역적으로 우리가 조혈 모세포가 이 파괴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재생불량 빈혈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후에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 그래서 이제 HLA, 조직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특정 조직형에 있는 사람들은 재생불량 빈혈이 많이 생기더라. 그리고 이제 텔로미어라고 우리가 이제 유전체, 우리가 유전자의 제일 끝에 붙어 있는 이 텔로미어라는 것들이 짧을 때 이런 병이 생기더라. 이렇게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그런, 이 상태가 되면, 병이 많이 생기더라. 그리고 다른 유전인자와도 많이 관련이 돼 있더라. 물론 이 병이 이런 유전인자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유전이 되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 특정 이런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들이 병이 잘 생기더라라는 것들은 지금 현재 밝혀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증 재생불량 빈혈 환자의 치료의 역사를 보면 1970년대 이전에 우리가 이식이라는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중증 재생불량 빈혈의 환자들은 대부분 사망하셨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염으로 대부분 많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1970년대 이식이 이제 우리 중재생불량 빈혈 환자의 치료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자리 잡고, 이게 활발하게 되면서부터 중증재생불량 빈혈의 치료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TG라는 약물을 쓰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ATG와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그런 약제의 조합이 면역 억제 치료의 근간으로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 재생불량 빈혈이 면역 억제 치료, 그리고 이식, 이두 가지 치료가 이제 아주 중요한 치료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중증 재생불량 빈혈 환자들의 치료에 놀라운 효과를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재발 및 불응 환자에서의 엘트롬보팍이라는 그런 약이, 레볼레이드라는 상품명으로 지금 나와 있죠. 약이, 그 약에 의한 논문이 발표가 되면서, 그동안에는 이식과 면역 억제 치료, 양쪽 치료만 가지고 있던
중증재생 불량 빈혈 환자에게서 새로운 치료, 그리고 부작용이 덜한 치료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이제 재생 불응 환자에게 있어서의 이제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2017년, 3년 전에는 지금까지 아무 치료도 받지 않았던 첫 치료로서의 엘트로모파크와 면역억제 치료가 이거를 같이 했더니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게 발표가 되었고요. 또 이제 엘트로모파크와 로미프로스팀은 이제 같은 계열의 약물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한 연구인데요. 재발 불응 환자에서 이제 로미프로스팀을 썼을 때 똑같은 효과를 얻더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리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약제들이 첫 치료로서 이 약제의 효능을 보는 그런 임상 연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엘톤보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임상이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엘톤보팍은 지금 보험이 되고 있고, 로미프로스팀도 우리가 이제 내년 초쯤에는 보험이 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재생불량 빈혈 환자의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재생불량 빈혈의 환자가 중증이냐, 현재 중증이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증이 아닌 경우는 수혈이 없이 수치는 어느 정도 낮지만 수혈이 필요 없는 상태일 때는 관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병원에 이 선생님 찾아왔는데 왜 저는 약도 안 주고 그냥 맨날 주고 봅시다 그러고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오라고 하는지 굉장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수혈이 없이 수치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중증이 아닌 환자분 중에 수혈에 의존성이 있다. 수혈 의존성은 이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수혈을 받아야지만 그 수치가 유지된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면역억제 치료를 시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증재생불량 빈혈 환자이다 라고 하면 빨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감염이나 다른 그런 합병증에 노출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중증재생불량 빈혈 환자에 있어서는 50세 이하이면서 조직형이 일치 않은 혈연 공여자가 존재를 할 때는 우리가 이식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50세 이상이거나 공여자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면역억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면역억제 치료를 했는데 재발이나 불응을 할 때에는 우리가 혈연 공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식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비혈연 공여자로부터 아니면 반응이 있었던 경우에는 면역억제 치료를 다시 한번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엘트로모팍이라는 약이나 로미프로스팀은 현재 효과가 입증되어 엘트로모팍은 현재 보험이 되고 있고요. 면역억제 치료 이후에 치료에 있어서 불응이나 재발 시 보험이 되고 있고, 로미프로스팀도 내년쯤 보험이 될 것입니다. 향후 이두 약제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치료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갈 것으로 우리가 3년 내지 5년 내에 들어갈 것으로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생불량 빈혈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인 이식은 어떻게 된 것이냐? 조직형이 일치 않은 혈연 공여자가 존재 시에 젊은 환자에게 있어서는 1차 치료로서 이식을 시행합니다. 이식을 시행하게 되면 소아의 경우에는 약80% 이상 완치가 가능하고요. 성인에 있어서는 완치율이 소아보다는 감소를 하는데 이것은 이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젊은 나이, 우리나라에서는 50세 이하를 젊은 이제 나이로 치는데요. 여기서 조직형이 일치하는 혈연 공여자, 그러니까 형제 간에 혈연 공여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1차 치료로서 이식을 합니다. 이제 소아인 경우에 최근에는 혈연 공여자가 아니더라도
비혈형 공여자라도 100% 이제 조직형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식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교과서적으로는 혈형 공여자에서만 우리가 조직형이 맞을 때 이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아인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성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식을 비혈형 공여자에서도 시행해 볼수 있겠다, 라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면역 억제 치료로 가겠습니다. 면역 억제 치료는 일단 반응률은 한70% 정도 되고요. 이 치료로서 끝나는, 치료가 끝나는 장기 관에는 약 40에서 50% 정도 우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ATG 단독을 쓰거나, 요즘은 이제 ATG 단독은 잘 쓰지 않고요. ATG와 사이클로스포린을 쓰는, ATG를 이제 한 5일 맞고 사이클로스포린을 6개월 이상, 1년 이상 먹는 이러한 요법이 이제 표준 요법이고요. 연세가 드셔서 이제 ATG를 쓸수 없는 경우나, 이제 재생불량 빈혈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이클로스포린 단독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존적 요법으로 수혈과 호르몬 제제 등이 있고요. 어떤 환자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수혈만 하면 되지, 제가 왜 면역억제 치료나 이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수혈만 가지고는 평생 이제 지내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혈에 따른 합병증, 철과잉증 내지는 그걸로 인한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제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음에는 이제 수혈을 하여도 효과가 없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철과잉증 이런 것들 때문에 수혈만 해서는 우리가 장기 생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면역억제 치료와 이식을 치료의 근간으로 하게 됩니다. 2012년에 이제 엘트로모펙의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소개가 돼서 이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치료가 이제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 환자에서나 두 번째 환자, 네 번째 환자에서도 이텅 비어있던 골수가 엘트로모팍을 투여한 8개월 후에 이렇게 혈구세포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러한 치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면역억제 치료에 불응하거나 재발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엘트로모팍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트로모팍의 지금까지의 불응 재발 환자에서의 반응률은 약 40%로 알려져 있고요. 지속적인 반응을 우리가 약을 끊더라도 기대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런 환자에서 반응이 있는 경우에 수혈의 비의존성을 보이고 부작용이 매우 적다라는 그런 특징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지금까지 아까 데이터는 그동안에 이제 면역억제 치료를 해서 재발했거나 불응했던 환자에 대한 데이터고요. 이거는 첫 번째 치료의 데이터인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약 94%의 환자가 반응을 하고 약60% 환자가 완전 관회를 이루었다는 그런 놀라운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초치료도 지금 미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몇년 안에 보험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했던 로미프로스팀을 가지고 했던 연구인데요. 연구에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혈구들이 다 개선되는 것들을 보였고 이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 반응군에 있어서는 조혈모세포들이 이렇게 팽창을 해가지고 쭉 유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데이터를 우리가 임상시험을 통해서 밝혀내서 우리가 작년이죠. 작년에 란셋 헤마톨로지라는 그런 좋은 잡지에다가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재생불량 빈혈에는 이식과 그게 면역억제 치료가 현재 치료의 근간이고요. 이 치료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엘트로모팍이나 로미프로스팀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고, 3년이나 5년 내에는 이러한 치료의 방침들이 많이 바뀔 것이다. 이러한 신약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치료에서 실패했던 분들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신약 연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론 억제라든지 TNF 억제제에 의한 신약 연구가, 지금 계획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시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치료에 이제 실패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